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부양책을 주시하면서 또 보합선에서 3대 지수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디즈니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스트리밍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는데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내년 3월부터 구독료를 $7.99로 인상하고 이제는 디즈니에서 공개하는 영화의 80% 정도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에 공개하겠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 스트리밍 업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TV, 핸드폰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하고 보십시오. 주말,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주말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어떤 것이었나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뭐 백신은 개발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것은 1,000명 이상이 돼버렸다. 빵빵빵. 저희 부모님도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디 나가지 말라. 집에 있어라. 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것처럼 집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놀고 먹고 즐기자를 그래도 또 해야 되니까 배달 음식이 될 거고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거고 또 집안에서 TV를 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스트리밍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고 뭐 디즈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현재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바로 가입자 수가 실제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 측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콘텐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잖아요. 방송만 있으면 뭐해? 콘텐츠가 있어야지 라는 얘기. 바로 이 미국 주식 보고 한국 주식사자 같은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콘텐츠의 대장 어디입니까?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J컨텐트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봐보자 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 내년에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애플 TV까지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물가 지표 모두 양호하게 나와줬는데요. 특히 소비자 태도 지수 지난달 그리고 예상치보다 크게 잘 나와주면서 일단은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이런 얘기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표들이 다 괜찮게 나왔다. 근데 지금 현재 부양책이 좀 지지부진하다 하면서, 우리 지금 세 지수가 다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소비자 지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소비자 지표뿐만 아니라 물가 지표도 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쇼핑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2월 그래도 연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즉 선물 하나 뭐 하나 사볼까? 뭐 하나 본인을 위해서 하나 뭐가 사볼까? 이런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도 이쪽 라인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자세히 봐볼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쇼핑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미국에서 애플 관련주들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애플이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수록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큰 폭의 하방 압력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뭐 모든 걸 다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 우리나라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이런 모든 걸 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를 만들기 위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애플도 이제 자사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효율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수익을 더 높여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퀄컴이나 이런 스포워 등등 애플 관련지라고 이런 여겨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로 BHG나 LG 이노텍, 슈프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아이폰부터 헤드셋 그리고 내년 맥북까지 이 관련한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는 모습이 주가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빠르게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는 카이노스메드 들고 오셨어요. 네, 지금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어떤 걸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제약 바이오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힘든 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런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지금 현재 옆으로 좀 뛰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이 금요일 날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임상이 이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는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임상 3상이나 그러면 혹시나 좀 이게 3상에서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제 임상으로 이상으로 가는 중입니다. 즉 이상까지는 대부분 여기는 성공을 할 확률이 높고요. 또 다른 더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이 OK가 되면 바로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제로 에이즈 치료제로 중국 쪽에서 치료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다. 즉 그쪽에서 계속해서 돈을 받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이런 다수의 이런 파이프라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 아주 좀 긍정적으로 봐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할 때는 피해갈 때는 어디라고 하면 성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바로 제약 바이오 업체이다라는 얘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카이노스메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